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터님 각색 SCP괴담 SCP-5000 왜? 일지 01-1 내 이름은 피에트로 위슨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내가 제 06 차단기지의 마지막 생존자인 것 같다. 날짜는 2020-0201이다. 젠장. 미안하다. 아직 슈트의 생각을 전달해서 기록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했다. 날짜는 2020-0201이다. 이제 막 제 06 차단기지에서 탈출한 참이다. 아마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나 빼고는 전부 죽은 것 같다. 그놈들, 그 녀석들은 철저했다. 이 슈트를 입지 않았다면 나도 제기를... 정신줄 꽉 잡지 않으면 이 기록이 무의미해질 거야. 정신 차리자. 아마도 재단이라면 후세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정확히 남겨주길 바랄 거다. 나는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단의 안전가옥으로 가고 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요원들을 위한 시설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다른 기지의 상관과 접촉해서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 사건은 6시간 아니면 7시간 전쯤에 시작됐다. 자신들이 기동특무부대 제타19라는 부원들 한 무리가 기지에 찾아왔고 다들 올바른 신원증명을 거치고 나서 우리를 구내식당에 모았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총을 쐈다. 신이지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입에선 피맛이 난다. 모두가 도망가려고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내가 총에 맞거나 짓밟히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기동특무부대가 왜 우리를 죽이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차단 방어 슈트를 향해 달려갔다. 이 슈트가 없었다면 나도 죽었을 거다. 제타식구 녀석들은 정말 철저히 우리 기지 사람들을 학살했다. 나는 그저 전력망 기술자라서 내가 입은 이 슈트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건지는 몰라도 작동 방법은 알았다. 이 슈트에 적용된 인식저해 필터는 착용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이 슈트 착용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투명인간이나 다름없게 만들어준다. 난 이 슈트의 기능을 사용해 살아남았고 제타19 어쩌면 그들인 척 행세를 하는 학살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병신 찌질이 마냥 한참을 숨죽인 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기지 인원들을 모두 죽인 다음 떠났다. 시체들 머리에 총알 하나씩을 더 쏘고 나서 말이다. 놈들은 원하는 게 없었다. 그냥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였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일지를 기록하는 게 몇 시간이나 된지 몰라도 마침내 이 망할 사막을 걸어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멀리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 재단의 기동특무부대가 그 변장한 학살자들을 소탕하는 중인가? 제발 그랬으면...
일단 안전가옥으로 들어왔다. 물도 한잔하고 다리를 식힌 다음에 유튜브 내장 시스템을 온라인에 접속시킬 예정이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일지 1. 기록 종료. 일지 01-4. 씨발, 이게 뭐야? 방금 온라인에서 이 파일을 발견했다. 이건 모든 정부와 뉴스단체, 변칙기관, 주지단체, 재단이 보낸 메시지이다. 미치겠네. 다운로드 파일 0001-1. 다음은 O5 평의회 합의를 통해 작성된 메시지이다.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전한다. 우리는 SCP재단이라 알려진 조직을 대표한다. 우리의 이전 임무는 변칙적 개체와 독립체, 그와 연관된 현상에 대한 격리와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 임무는 100년이 넘도록 우리 조직의 중점이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 지시는 변경되었다. 우리의 새 임무는 인류의 말살이다. 추가적인 소통은 없을 것이다. 편집된 파일 0001-1. 기록을 잠깐 끊어서 미안하다. 재단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록을 계속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뉴스를 뒤져보고 찾아낸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한다. 우선 전 세계적인 발표 직후 재단은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SCP 변칙 개체를 세상에 풀어놓아 인류를 공격했고 다양한 집단들이 최고로 신속한 대처를 했지만 피해는 컸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재단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뉴스를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이다. 간신히 조금 알아낸 내용들을 다 기록해두겠다.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겠지. SCP-096 부끄럼쟁이. 재단은 부끄럼쟁이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했다. 해당 기업이 부끄럼쟁이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모두 내리기 전까지 전 세계 수백 명이 부끄럼쟁이에게 살해당했다. 내가 알기론 일부 사람들이 다른 수단으로 사진을 유포 중이며 계속 진행 중인 듯하다. SCP-169 레비아탄. 일련의 핵폭탄들이 바닷속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레비아탄의 등에서 폭파되어 레비아탄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 결과 세계의 여러 바다 해안에 쓰나미와 지진이 발생하여 황폐화되었다. SCP-610 증오의 살점. 증오의 살점 표본이 파견된 재단 요원들에 의해 다수의 대도시 뉴욕, 델리 등에 살포된다.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민간인과 요원 본인도 순식간에 SCP-610에 전염되고 확산되었다. 증오의 살점에 2차 확산이 일어날 뻔했으나 주시단체인 세계 오컬트 연합과 부서진 신의 교단 공동의 노력으로 저지된 듯하다. SCP-682 죽지 않는 파충류 풀려났다. 다운로드 파일 0001-2 뉴스 영상 기록 시작. 스웨덴 트로사 외곽 지역 세계 오컬트 연합의 대피 천막이 영상에 나오고 있다. 철저한 방역복을 입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여성 리포터도 수술용 마스크를 끼고 카메라에 등장한다. 리포터 마리아 핸더슨입니다. 세계 오컬트 연합 GOC에서 공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직 대피하지 않은 주민분들께서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집을 봉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발생! 삭제기 준비시켜! 리포터는 의사의 외침에 황급히 천막을 떠나 밖에 공터로 달려간다. 그들이 떠나온 천막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섬광이 몇 번 반짝이고 짙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아직도 비검역 지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주변 이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나 가족이... 네?
죄송합니다. 네,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로 민트향이 난다면 즉시 격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종료. 일지 01-5. 뉴스 영상이 끊어져 확인해보니 모든 방송과 인터넷이 끊어졌다. 세상이 전부 먹통이다. 웃긴 일이다. 나도 SCP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6차단기지에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콘센트가 없는지 정비하던 전력망 엔지니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 부끄럼쟁이? 죽지 않는 파충류? 이건 근무 중에 이야기라도 많이 들어봤지. 바다를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몸으로 감고 있는 바다뱀? 전염되는 쌀덩어리? 이런 건 과장인 줄 알았다. 전설이나 호러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괴물들이라니. 나는 재단이 윤리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SCP 개체들을 실험하고 격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도. 그래도 재단은 세계를 지키고 있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으로 가득한 교도소를 지키는 간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단 말고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SCP의 존재를 아는 주시단체들? 세계 오컬트 연합은 SCP 개체가 눈에 띄는 대로 파괴하는 유엔의 사냥개이고 뱀의 손은 얼마나 위험하건 간에 인간형 SCP라면 인권과 해방을 외치는 테러리스트 단체. 부서진 신의 교단은 기계 SCP들을 숭배하는 광신도 단체이다. 오직 재단만이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고 나머지 주시단체라는 것들은 흉악범을 탈옥시키려는 갱단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감옥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흉악범들을 독려하고 있다. 갱단인 줄 알았던 주시단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보호하러 나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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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단이 이제 와서 인류를 말살하려고 하는 걸까? 모르겠다. 그래서 알고 싶다. 안전가옥에 있는 식량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년은 살 수 있다.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난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훌륭한 탐정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맡았던 유일한 사건은 어릴 적 집 앞 화분을 넘어뜨린 범인을 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추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어린이 셜록 홈즈 장난감 키트에 싸구려 스파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길고양이가 범인이란 것을 잡아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범인을 발로 차 죽여버렸지. 나는 고양이가 범인이란 것도 아빠가 그 고양이를 죽여버릴 거라는 것도 추리하지 못한 무능한 탐정이었다. 하지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쪽을 택하겠다.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나는 건지 알아야겠다. 적어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자단 방어 슈트는 어릴 적 스파이 카메라보다는 훨씬 나은 탐정 도구니까. 나는 종말로 달려가는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여행자이다. 진짜 재단의 기지로 가자. 제19기지. 내가 있던 제6차단기지처럼 격리 실패 대비용 기지가 아니라 SCP들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진짜 재단의 기지. 거기로 가서 답을 찾아보자. 기록 종료. 다음 기록은 SCP-5000이라 불리는 자단 방어슈트에 기록된 재단 인원 피에트로 윌슨의 영상 기록이다. 안전가옥을 떠나 19기지로 향해 도보로 이동하는 도중 기록된 영상 중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영상이다. 기록 파일 0001-1. 대피소를 떠난 뒤 며칠을 걸었다. 자단 방어슈트가 나를 숨쉬게 해줘도 내가 타는 차량은 못 숨길 테니까. 그러다가 재단의 특무부대를 마주쳤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재단이란 걸 알게 된 이상
특무부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복장이 엡실론 6, 시골뜨기가 다 보이는데 멀리 있는 공터에 9명이 일렬 총대로 서 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10번째 인물이 손뼉을 치며 첫 번째 군인에게 다가간다. 검사를 실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휘관이 갑자기 나이프를 꺼내 군인의 어깨를 찌른다. 군인이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곤 나이프를 빼냈다. 상처는 지혈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지휘관은 차례차례 군인들을 나이프로 찌르며 뒤로 나아갔다. 단 한 명도 움찔거리는 반응조차 없다. 그러나 8번째 군인은 멀리 있는 내가 보기에도 크게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다. 생존자 한 명! 지휘관이 크게 외치며 권총을 빼들고 앞뒤의 군인들도 총을 들어 8번째 군인에게 총알을 쏟아낸다. 군인이 쓰러지자 지휘관은 아무렇지 않게 9번째 군인에게 다가가 나이프를 찔렀지만 9번째 군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좋다. 이상무. 이동한다. 엡실론 6 부대원들은 죽은 군인을 그대로 두고 그의 몸에서 회수한 무기와 의약품을 땅에 묻고 사라졌다. 뭐야, 씨발. 모르겠다. 기록 파일 0001-2. 이동 중에 길가에 떨어진 오래된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혹시 모르니 기록에 남긴다.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남자고 아마 30대 정도. 내 또래인 듯하다. 75, 들리나? 네 눈꺼풀 사이 구멍이 빛나고 있어. 난 베르사유에 가본 적이 없어. 사랑받고 싶어. 9, 네 뒤에 서 있어. 5, 난 네 뒤에 서 있는 둘이야. 여신이 바다의 도시를 삼킨다. 9, 바닥의 구멍 속에서 답이 기다리고 있어. 7, 봐, 너 부화하고 있어. 부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는 반복해서 들린다. 문득 라디오를 뒤집어 보니 건전지를 쓰는 라디오가 아니라 유선 라디오. 그것도 매우 망가진 라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괜찮은 건가? 너무 오래 걷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 일지 01-6. 드디어 제 19기지에 도착했다. 보안은 박살나 있고 대부분의 변칙 개체들은 예전에 풀려나 들어가기는 꽤 쉬웠다.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게 연구원들이 일하려고 걸어갈 때마다 피해야 한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동료인 것처럼 서로 말하고 있었다. 가만히 대화를 엿들어 보니 마치 가스실을 개발하는 나치의 미치광이 과학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사망자를 최대화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눈은 마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다. 어떤 불빛에 난 그것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눈을 보면 어쩌면 살아있지 않을지도. 묘사하기 힘들지만 섬뜩하기 그지없다. 선임 직원의 직원 카드를 좀 훔쳐서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 선임 직원은 재단이 세상에 선전 포고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한 타임라인을 만든 것 같다.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일의 발단인 것 같다. 일단 내 목소리로 기록을 남기겠다. 2019년 12월 16일. 그러니까 O5 평의회가 뉴마라는 프로젝트를 19 선임 직원의 특수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건 뭐 대량 기억 소급 프로젝트였나 본데 다른 점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정신 공간에 집중한 모양이다. 집단 무의식 속 정신 공간을 지도화하는 일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왜냐하면 편집됐으니까. 젠장. 편집, 데이터 말소, 삭제됨. 재단 기밀문서는 항상 이런 식이지. 오파이브 평의회가 특수 요주의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정했다는 것을 보니 일이 잘못 돌아간 것 같긴 하다. 2019년 12월 17일 오파이브 평의회가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윤리위원회도 동의했단다. 도대체 무슨 투표를 한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씨발 편집됐기 때문이지. 2019년 12월 19일 편집된 어떤 안건에 투표를 한 다다음 날 내용이 또 편집된 어떤 명령이 재단의 모든 선임 직원과 기지 이사관에게 전달된 모양이다. 찰스 키어스 박사가 사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단 전역의 고위 관리자들의 자살과 사임이 줄을 이었다. 2019년 12월 22일 다수의 파일이 남아있는 모든 기지의 선임 직원과 기지 이사관에게 전달되었다. 해당 자료를 부하 직원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도 함께 날아왔다. 파일에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기지에서 줄을 잇던 사임과 자살이 이후로 중단되었다. 2019년 12월 25일 재단 기지 내외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다. 인간형 변칙개체 및 인간과 유사한 변칙개체의 대다수가 이어진 일주일 동안 각 기지의 직원들에게 처분당한다. 정보에 따르면 맨 처음 사임한 찰스 키어스 박사에게 암살조가 파견되었으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2019년 2월 1일 두 달 후 재단의 기동특무부대가 모든 차단기지에 파견되어 관련 인원을 모두 살해한다. 우리 제6차단기지도 이 명령 때문에 살해당한 모양이다. 기동특무부대가 임무를 끝내고 복귀한 이후 재단은 인류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오파이브 평의회가 어떤 끔찍한 결정을 내렸고 반발하는 선임 직원과 기지 이사관들에게 인지 제의 요소가 담긴 파일을 보내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건가? 왜 오파이브 평의회가 왜 인류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재단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SCP 변칙개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찾았다. 방송도 인터넷도 끊기고 나서는 재단 자체 기록 빼곤 명확한 정보를 구하기 힘들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씨발 삭제됐다. 아니, 지들 손으로 세계를 끝장내고 있으면서 삭제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본다고? 그냥 뭔 일인지 좀 알려달라고! 빌어먹을. 역겠네 정말. 일단 다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SCP-1048 건축가 곰. 애초에 재단이 이 녀석을 어떻게 잡아서 이동시킨 건지 몰라도 헬리캠으로 찍은 영상을 보아하니 녀석이 만든 곰무리가 파리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다. 영상이 흐려서 모르겠지만 또 예전처럼 주위에 있는 고철 같은 걸로 곰돌이를 잔뜩 만들었겠지. 화질이 안 좋아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영상 후반부에 마천루 옆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빨간 곰인형의 실루엣이 보였다. 설마 저거 파리 시민들의 육체로 만든 건가? SCP-1440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노인. 기동특무부대 누22 로켓맨이 변장을 하고 피난민 수용소에 어디서도 오지 않은 노인을 데려다주고 있다. 한 수용소에 오래 있으면 이 노인의 효과로 수용소가 박살나고 특무부대원들이 다음 수용소로 데려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수용소의 피난민들마저 모두 찾아내 죽이라는 듯한데, 이상한 건 수용소가 붕괴될 때 같이 있던 재단 인원들은 멀쩡한 듯하다. 이건 예전 기록이랑 다른 것 같은데. SCP-1678 언 런던. 이건 나도 처음 보는 개체인데
런던 지하의 거울상처럼 런던과 똑같은 도시형 SCP가 있었던 것 같다. 재단이 이곳에 격리를 해제해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하게 만든 다음 수많은 SCP 개체들을 풀어놨다. 마치 모리사냥을 당하듯 시민들이 지하의 런던으로 몰려들자 사전에 준비한 핵폭탄을 폭파시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 재단이 점점 더 많은 SCP 개체들을 사용해서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단 여기서 좀 더 조사해보자.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파일 삭제됨. 일지 01-7. 마지막 일지를 기록한 후로 석 달쯤 지났다. 제 19기지에서 파일을 조사하던 이후 3개월간의 기억이 없다. 혹시 몰라서 슈트에 있는 파일을 뒤져보니 기록 파일도 3개월치간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 투명 망토를 알아채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뿐이다. 바로 나. 내가 3개월치 기록을 삭제한 장본인이다. 기억은 뭐 기억 속어제를 썼겠지. 곳곳에 뭘 붙이고 있는 걸 보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온 것 같다. 왜 생겼는지 모르는 흉터가 몇 개 있고 관자놀이에 붕대를 감고 있다. 차단 방어구에는 손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럼 왜 다친 거지? 슈트를 벗고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렸나? 슬픈 점은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거다. 나는 똑똑한 인간도 그리 강한 인간도 아니다. 제 19기지는 오래전에 떠났다. 뭐 아직 거기 있긴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지금 난 이미 미국의 반을 걸어서 지나왔다. 왜인지는 모른다. 이상한 일이긴 하다. 나는 지금 목적이 있는 것 같다. 100% 그게 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안다. 내 손에 서류 가방이 있다. 정확히 뭔지는 기억해내기 힘들다. 내가 아는 거라곤 둥그렇지 않다는 것뿐. 다시 생각해보니 이 가방이 그 SCP인가 보다. 예전에 19기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가 확보한 건지, 격리 절차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SCP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정신력 트라우마를 심는다는 동그랗지 않은 SCP 개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아마 SCP-055였나. 벌써 머리가 아프고 개체 번호가 안개처럼 머릿속에서 흩어지는 걸 보니 맞나 보다. 그냥 동그랗지 않은 서류 가방이라고 기억하니 조금 두통이 나아진다. 여튼 기억을 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걸 SCP-579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뿐이다. 일지 01-8. SCP-579는 보고서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데이터 말소, 편집, 삭제됨으로 도배가 된 SCP였다. 내가 아는 거라곤 전자기장으로 영구 통결된 SCP이고 재단 기지를 두세 번 소멸시킨 SCP라는 것뿐이다. 어쨌든 이 존재 자체가 기억되길 거부하는 서류 가방을 존재 자체가 이미 잊혀진 SCP-579에 가져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냥 거리가 너무 멀다. 내가 지나가는 길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지만 마주친 시체만 네 자릿수가 넘는다. 얼마 전엔 물자를 챙기려고 들린 집에서 남자아이 시체를 보았다. 머리에 총을 맞은 듯해 묻어주려고 시체를 만진 순간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1초가 안 되는 새에 작고 창백한 수백 마리의 벌레가 시체에서 쏟아져 나왔다.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모두 죽은 남자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부 웃고 있었다. 그리고는 하숙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시는 누구든 묻어주지 않겠다. 계속 나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파일 삭제됨. 편집된 파일 0001-3. 이 동그랗지 않은 서류 가방 안에 있는 건 정말 신의 선물이다. 이 망할 게 뭔지 제대로 인식은 못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열기만 하면 된다.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원래 위치에서 몇 마일 더 왔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격려라도 받은 것 같이 따뜻해진다는 것이다. 힘들 때 누르는 내 전형 건너뛰기 버튼 같다. 내가 발견한 숲에 반쯤 묻혀있던 요원 시체를 통해 잠시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늑대들이 시체를 사정없이 물어뜯긴 했지만 내가 노트북을 가져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날 알아채지 못했다. 어쨌든 재단은 아직도 가진 것들 전부를 다른 모두들에게 마구 던져대고 있다. 여기 기록해두겠다. 그게 최선이겠지. 여러 개체들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게 보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SCP-2000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옐로스턴 국립공원 지하에 있는 거대한 세계 백업 시설. 세계가 멸망할 위기에 왔을 때 마치 게임에서 세이브 로드하듯이 세계를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시설이다. 혹시 인류가 멸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재단 직원들은 이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도 최악의 경우 이 장치를 이용해 세계를 되돌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이제 소용이 없을 듯하다. 재단이 옐로스턴의 화산을 분화시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소멸시켰다. 세계를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나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다시 길을 떠난다. 일지 01-9. 여행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꽤 괜찮은 일이다. 비록 그들이 날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세계 오컬트 연합 군인 한 무리가 오닥불에 둘러앉아 있는 걸 발견했고 몰래 합석했다. 그들은 갈 길을 찾는 듯 했다. 나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SCP-579까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싶진 않았다. 어쨌든 나는 그들이 커피를 타는 동안 세계 오컬트 연합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빼내었다. 그렇게 알게 된 정보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 재단 특무부대원을 생포해 신문하는 음성 파일이었는데 특무부대원의 말투는 마치 SCP-68이 죽지 않는 파충류처럼 사람들을 증오하고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파일의 끝에는 균열과 풍기되는 소음, 비명소리만이 가득했다. 세계 오컬트 연합의 본부, 대서양의 수상도시 간자르가 박살났다. 그 신문 대상이 무슨 수작을 부린 건진 모르겠지만 재단에 대항해 여러 세력이 모여있던 세계 오컬트 연합의 본부가 아예 박살이 났다. 이 군인들은 날 도와줄 지원군이 아니라 패잔병들이었다. 일지 01-10. 계속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세계 오컬트 연합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동안에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들도 도망자에 불과한 지금에 와선 모든 일이 죄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숙적이 하나 처리되고 나니 재단이 모든 관심을 그 외 다른 이들에게 돌렸다. 나는 이제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방호슈트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내가 섭취하는 모든 것이 재단이 퍼뜨리고 있는 끔찍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주에서 많은 시체를 봐왔다. 그 중에 몇몇은 걸어다니기까지 했다. 서류 가방을 열고 건너뛸 때마다 점점 전지는 더뎌지고 기분은 더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전에 날 도와준 게 무엇이든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단지 그것뿐만은 아닐지도. 내가 왜 579에게 가는 거지? 거기 이 서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일지 항목 01-11. 요즘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평소보다 더 이상한 것들이. 첫째는 블링커들이다.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인데 이 녀석들이 요즘 꽤 자주 보인다. 지금은 재단이 만든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 어떻게 했는진 모르지만 말이다. 난 대부분 모르고 있으니 그냥 목록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은 SCP-173 조각상을 개조한 듯하다. 다만 모습은 그 기괴한 땅콩 같은 모양새가 아닌 기동 특무부대 복장의 눈 부분이 텅 빈 군인의 조각상이다. 그들의 팔은 칼로 되어 있다. 마치 사마귀 같다. 보고 있는 동안은 무해하다. 하지만 눈을 떼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은 정말 빠르다. 하나가 연기의 돌풍에 가려지는 한순간 만에 군중들을 전부 썰어버리는 것도 봤다. 나는 그것들을 경계 중이다.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은 정지되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있다는 걸 추론해낼 것이다. 보이는 걸 전부 자르기 시작하면 그때가 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것들과 완전히 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본 두 번째는 뭐 꽤 괴상한 거다. 그건 지평선에 있었고 마치 사람이 늘어난, 아니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은 아니다. 마치 그 위에 공간이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상태 같았고 잘못 만든 포토샵 효과 같았다. 몸은 땅에서 구름까지 닿았고 턱은 직각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거기엔 틈새가 있었다. 검은 틈새가 그 몸 주위 공간에 있었다. 마치 날개처럼. 그건 그냥 그렇게 앞을 향해 떠다녔다. 재단 놈들도 있었는데 싸우고 있었다. 총과 로켓을 쏴대면서. 재단이 변칙해체와 싸우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 이건 얼마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가. 어쩌면 나 같은 경우일 수도 있다. 시작됐을 때 뛰쳐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위험을 감수할 순 없다. 거기선 나왔다. 579에게 가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뭐든. 일지 항목 01-12. 오늘 꼬마 아이가 죽는 걸 봤다. 도와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냥 시체를 지나 SCP-579를 향해 걸을 뿐이다. 나는 쓰레기다. 기록된 파일 0001-3. 영상 기록 시작. 피에트로 윌슨의 시점이 버려진 보석점의 내부를 보고 있다. 가게 안에 10대 소녀가 가게 중심에 앉아 불을 피우고 있다. 그녀의 목에 루비 목걸이가 걸려있다. 피에트로 윌슨이 인식처의 필터를 끄는 소리가 들린다. 소녀는 깜짝 놀라 뒤로 펄쩍 뛰고 녹슨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누구야?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브레이트 박사님. 그 루비 목걸이 말이에요. 소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파이프를 떨어뜨린다.
앳된 목소리와 상반된 아저씨 같은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연병을 날 죽이러 왔나? 그럼 좀 걸릴 거다. 아니요. 저는... 저도 도망자입니다. 박사님, 도망치셨죠? 소녀는 몸을 기울여 눈을 가늘게 뜨고 슈트 마스크를 벗은 피에트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세상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구만. 친구, 마지막으로 잔 게 언제야? 이 슈트만 있으면 잘 필요가 없어요. 영양도, 수면도 보충을 해줘서. 자넨 잘 필요가 있어. 얼굴이 그 완전히 난장판이야. 안 보는 게 좋을걸세. 저 들어가도 될까요? 소녀는 한 발을 뒤로 빼며 한 손을 크게 들어 영국풍으로 상점을 가리킨다. 당연하고 말고. 우리가 앉아 깨진 유리는 충분하다네. 들어오시게. 피에트로가 비틀거리며 들어가 바닥에 앉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방금 말 농담인 거 알지? 그냥 의자에 앉아도 되네. 괜찮습니다. 슈트가 튼튼해서요. 뭐 알아서 하게. 소녀가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안는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멋지구만. 내 목걸이랑 교환할 텐가? 아니요. 저도 파일 읽었습니다. SCP-963 불멸 파일이요. 박사님 영혼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아이, 들켰구만. 그래도 시도할만 했어. 웃어본 지 꽤 됐지, 안 그래? 웃을 일이 없었죠. 근래 몇 달 동안은. 그래, 자네도 도망을 쳤구만.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재단 사람이긴 하지만 앞만 봐도 내가 열받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이 해커지 하러 온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 재단 사람과 박사님이 열받게 만든 사람. 그들은 같은 거 아닌가요? 이제 유머감각이 살아난 모양이구만. 네, 저는 재단 사람입니다. 아니, 그랬었죠.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운이 좋아서 이 슈트를 입고 탈출했죠. 박사님은요? 뭐, 난 선임 직원이었으니 누구보다 계획에 대해 먼저 들었지. 방을.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아마 두 번째 파일 때문이겠지? 두 번째 파일이요? 그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적힌 파일이요? 내용을 보셨어요? 진정해. 그 파일은 그냥 이미지 무더기였어. 달걀들, 나무들, 종교적인 것들. 그것만으로는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뭔가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나 봐. 나한텐 통하진 않았네. 아마 이 목걸이 때문이겠지? 그럼 그 파일 자체가 인지 제의 요소였나 보군요. 모르겠네. 난 내가 겪을 만한 건 다 겪었어. 온갖 실험에 동원돼서 인지제의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알지. 머릿속을 헤집고 상식을 뒤죽박죽 섞고 억누르는 느낌 말일세. 그건 그런 게 아니었네. 오히려 억압하기보다는 해방되는 느낌이었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박사님도 모르시는 거죠? 그래. 씨발, 진짜. 소녀는 주머니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이킨다.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냥 우울해서 방황하던 길인가? SCP-579로 가는 길입니다. 허허, 자살하려면 더 쉬운 방법이 많을 텐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전혀. 그게 문제지. 난 재단에서도 고위직이야.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왜? 그냥요. 박사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SCP-1437, 다른 곳으로 통하는 구멍. 거기로 갈 거야. 생명체는 통과할 수 없다지만 난 목걸이만 던지면 되잖아. 그 싱크홀에 목걸이를 던지고 어떤 평행세계에서 깨어나는지 지켜봐야겠지?
좋은 계획 같네요. 행운을 빕니다. 소녀는 빈 병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나도 행운을 빌어주고 싶네만 우리 둘 다 앞날엔 행운 같은 건 없을 것 같구만. 날이 밝아오고 있네. 난 이만 떠나야겠어. 네, 박사님. 소녀는 상점을 나서다 문득 멈춰서 돌아본다. 자네가 바라는 걸 찾길 바라네. 그것만이라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되길. 소녀는 상점을 떠난다. 저도요. 기록 종료. 일지 항목 01-13. 안녕. 일지는 오랜만에 적어보네. 난 지금 제 62 C기지 SCP-579가 있다는 곳을 쳐다보고 있다. 경비도 시야엔 없어 보이고 보안도 전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동안 버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난 여기가 재단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재단은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것이 곧 끝날 것 같은 기분이다. 자, 이제 들어간다. 일지 항목 01-14. 또 안녕, 일지야. 저번 기록을 되게 멋지게 끝내고 그 뒤로 30초나 지났지만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 빌어먹을 제62C기지에 가까워진 순간 뒤통수에 총을 가져다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마치 나는 지붕 가장자리에 서 있고 누가 등에 손을 대고 밀려는 것만 같은 느낌이야. SCP-579가 뭔진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날 보고 있다는 건 알 것 같아. 기록된 파일 0001-3. 영상 기록 시작. 화면은 62C기지 내부 복도를 비춘다. 복도 벽은 사방이 커다란 칼로 난도질한 것 같아 보인다. 전등은 깜빡거리고 있다. 시발. 전등은 다시 깜빡이고 다시 켜진 순간 전등 아래에 칼날로 된 팔을 가진 조각상이 보인다. 눈이 텅 비었고 얼굴은 험악하다. 피에트로 윌슨이 뇌파로 쓴 글씨가 영상 위에 덮여진다. 잘못 판단했다. 여기에 블링크가 있다. 그것도 여러 시. 기록 종료. 일지 01-15. 들켰다. 블링크 놈들인 날 알아채진 못했지만 침입자가 들어온 건 알아냈다. SCP-173. 그 땅콩같이 생긴 조각상을 모델로 만들어진 놈들이라 그런가. 내가 보는 동안 놈들은 행동을 멈춘다. 놈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먹게 하는 침입자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동안 쥐를 발에 달린 칼로 난도질을 한다. 난 한쪽 다리를 찔렸다. 상처가 쓰리지만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것들은 날 보진 못해도 같은 곳으로 이동한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것들을 계속 쳐다봐야 한다. 일지 01-16. 해냈다고 씨발 사마귀 같은 새끼들아. 내가 해냈다. 일지 01-17. 이건 아니잖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난 해냈다. 블링커들은 문 뒤 갇혀있다. 문을 칼날로 갈라대고 있지만 강화문이니까 2분 정도는 버티겠지. 나는 감시실에 있고 SCP-579 감시를 위한 장비가
모두 갇혀져 있다. 실제 격리실은 내 바로 아래에 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눈에 힘을 주면 조금 보인다. 구멍이 있다. 바닥에는 아래로 향하는 구멍이 있다. 579가 어디 있는지는 안다. 장비가 없었다고 해도 느껴진다. 이 SCP 근처에 있으면서 이걸 못 느낄 리가 없을 거다. 아마도... 잠깐, 그냥 서류 가방을 구멍에 던져넣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건 너무 쉽잖아. 그치? 시발, 미국에 판을 걸어서 가로지르는 생고생을 했는데도 일을 쉽게 끝낼 권리 같은 건 내게 없는 모양이다. 구멍의 각도, 579의 위치를 고려하면 서류 가방은 근처도 못 갈 거다. 닿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저 바닥도 안 보이는 끝없는 구멍에 뛰어들어서 떨어지는 도중에 던지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게 서류 가방을 던지는 게 내 마지막이 될 거다. 당연한 일이지. 그래, 씨발, 당연하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소설 속 살인 피해자다. 탐정에게 다행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 피해자 역할일 뿐이다. 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 죽는다. 인류도 마찬가지이다. 육하원칙으로 치면 나는 일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만 그건 명백했다. 재단이 SCP 개체들로 인류를 말살한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결국 나는 단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재단이 모두를 죽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 파일을 보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세계 오컬트 연합 본부가 무너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서류 가방을 가지고 세계를 가로질렀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죽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야? 의미는? 누구라도 이걸 읽고 있다면 제발 알아내줘요. 내게 설명해줘요. 아무나 누구라도. 난 모르겠어. 플리커들이 문을 짚고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다. 저 아가리 벌린 어둠 속으로. SCP-579 일지 01-18 확인된 내용인가? 어제 푸뉴마 직원에게 받은 보고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도라네, 대하니. 내가 그 망할 도마뱀에 동의하는 걸 보면 그렇지.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지 않나?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배포해야지. 내 생각엔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야. 신께서 도우시길. 그러지 말게, 대하니. 그게 말하는 거지 않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사용자 생명 반응 소실. 시스템 종료. 모든 기록 화면이 종료된 검은 모니터에 나이든 박사와 연구원 한 명,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비친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피에트로 윌슨 씨. 이게 평행세계에 제가 남긴 기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62시기지 SCP-579 격리실에 이 차단 방어슈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의 사체가 들어있었죠. 당신도 기억제 처방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상 속 피에트로 윌슨의 기억이 당신에겐 없었죠. 그래서 우린 평행세계의 당신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피에트로 맞은편 의자에 다가가 앉는다. 우리도 워낙 단서가 없어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에트로는 영상 속 자신의 행보를 한참 되새기며 입을 열었다. 뭐,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저는 훌륭한 탐정은 못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에트로가 슈트 안에 기록을 출력한 파일과 기록에 등장하는 SCP 개체들에 대한 자료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다. 제 가설은 재단이 인류를 몰살시킨 게 어떤 격리 절차인 것 같습니다. 격리 절차 말입니까? 네. 그 프라이트 박사가 인지제에 같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해 주었으니까 재단 전부가 미친 게 아니라면 정당한 격리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에트로가 펜을 꺼내어 빈 용지에 글과 그림을 써내려갔다. 일단 그럼 재단이 정상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학살을 벌인 이유를 추측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세계 재단이 진행했다는 인간이 집단 무의식을 조사하는 뉴마 프로젝트가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무언가 인간의 의식에 기생하는 혹은 숨어있는 끔찍한 존재를 발견했거나 그 조사 때문에 그 존재를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에트로는 서류를 뒤져 초반 영상 기록 중 엡실론6의 부대원 10명이 나이프로 찔러 무언가 점검하는 모습과 19기지 연구원들의 무감각한 모습에 동그라미를 쳤다. 아마 그 무언가는 인간의 감정에 기생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려는 존재이고 그래서 재단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적힌 파일을 보내서 인간의 감정을 제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SCP 재단 직원들이 메시지를 받고 자살한 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부 죽어버리기 전에 우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째 파일을 보낸 것이고 그걸 본 사람들은 첫 번째 파일에서 본 내용을 잊은 대신 우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트 박사님도 그 파일을 보았을 때 억압이 아니라 무언가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브레이트 박사는 목걸이 때문에 뭔가 잘 안 통했고 그 결과 첫 번째 파일을 보고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보고도 첫 번째 파일의 내용만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이죠.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에트로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은 제가 스스로 3개월간의 기억을 지운 부분입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을 많이 목격했는데도 평행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기억 소거제를 쓰지 않았는데 이 3개월의 기억만 지워졌다는 건 당신이 그 무언가에 조종당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예, 기록 속에 저는 감정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장난 유선 라디오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단이 SCP-2000,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이 세계를 리셋시킬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은 건 되돌려도 소용이 없어서가 아닐까 추측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SCP-579에 가지고 간 서류 가방은 이건 잘 모르겠네요. 피에트로가 머쓱하게 웃었다. 박사도 마주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피에트로 씨. 평행세계에서는 몰라도 이쪽에 당신은 훌륭한 탐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박사님 연구에 방해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피에트로 윌슨은 박사와 연구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제6 차단 기지로 돌아갔다. 박사님, 피에트로 윌슨 씨가 운반한 그 서류 가방과 SCP-579가 만나면 동그란 말뚝을 네모난 구멍에 끼우지 못한다. 인지를 방해하는 그 두 가지 SCP를 기억하기 위한 문장이지. 그 두 개가 만나면 세계를 리셋시키게 되네. 재단도 몇 번이나 그 덕에 세계를 위험에서 구했었지. 박사는 피에트로가 떠난 방문을 쳐다보았다. 재단이 감정을 가진 인류를 말살하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SCP를 막으니까 그 무언가가 피에트로 씨를 조종한 모양이야. 이게 재단 엔지니어가 그 두 가지 SCP로 세계를 리셋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리는 없으니까. 박사는 마른 셋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는 흰 가운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지금 바로 상부에 보고하러 가겠네. 한시라도 빨리 뉴마 프로젝트 실행을 막지 않으면 우리 세계에도 똑같은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일세. 박사는 서둘러서 방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연구원과 머리 부분이 훼손된 SCP-5000 차단 방어 슈트만이 남아있었다. 일련번호 SCP-5000 외 등급 안전 특수 격리 절차 SCP-5000은 비활성 상태로 제22기지에 위치한 표준 저장고에 보관한다. SCP-5000에서 회수된 모든 파일과 정보는 보안 서버에 보관하며 기록 보관 부서의 요청이 있다면 백업에 접근할 수 있다. 설명 SCP-5000은 작동하지 않는 기계 수트로 내부 도식을 통해 SCP-재단이 설계한 절대 차단 방어 슈트로 확인되었다. SCP-5000은 이전에 착용자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다수의 변칙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가해진 손상으로 인해 현재는 기본적 파일 저장 기능만 가능하다. SCP-5000은 2020년 12월 4일 제62C 기지에 SCP-579의 격리실에서 성관과 함께 나타났으며 재단 인원 피에트로 윌슨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시체 일구가 들어있었다. 피에트로 윌슨은 현재 제6 차단 기지에서 근무 중이며 기억제 처방 결과 SCP-5000에 대한 지식이나 보관 기록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